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석 특집으로 복제서판 50개를 준비했습니다. 칼란드라의 투영 50개를 준비했고요. 제 파트너 원서동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악세사리 투영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투영에 넣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악세사리를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커러시 볼만한 거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쓰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역저항이라든지 전지력, 뭐 그거 관련된 악세사리를 만들어서 저한테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뭐 그리고 저, 시청자분, 저,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번에 인벤에 다 넣어놓으면 못 쓰니까요. 20개씩 꺼내서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팅 생명 붙였네. 9자리 돌리기 좀 아깝죠. 10자리로 돌리자. 이거는 왜냐면 2잼 랩이라 좋은 게 뜨려면 10 이상 해야 돼요. 오케이. 가자, 가자. 다음은 청호. 그냥 저한테 귓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한명 있으니까 이 이후에 타이밍 맞춰서 귓말을 주세요. 할게요. 제발 붙어라. 제발. 2잼 랩 떠라. 아! 홀리. 그래도 생명 플러스라서. 아, 잠깐만. 이거 골라야겠는데? 그쵸? 얍!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생명 좀. 바로 갑니다. 8단계. 자, 제발. 자, 뭐 나와야 되냐? 7의 플러스에 번저 마이너스. 거기에 생명 1티어니까 생명 100 넘게 뜨고, 공원소 두 배. 가자. 힘까지 플러스 되면 레전드. 제발. 아! 아, 근데 이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공원소에 7에 76에 번저 마이너스 뜨긴 했는데, 대신에 생명하고 힘이 마이너스야. 아, 진짜 끔찍하다. 근데 못 쓰는 건 아님. 애쉴 최대치니까 이거 애쉴 있으면 되잖아. 힘만 채워가지고. 좋은 거 아님? 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하나만 좀. 일단 왼쪽 거 골라야 될것 같아요. 아, 갑니다. 와, 9단계. 아, 갑니다. 얍! 와, 진짜 개끔찍하다 이거. 와, 11 됐는데. 아, 진짜 이거 에바 아니야? 아니, 7일 티어. 가자, 가자, 가자. 글쩍, 글쩍. 좋은데? 생명 버려. 그리고 비집중 마이너스 14에다가 애쉴에다가 칩에. 이거 집어야겠는데? 아, 진짜 쓰레기 같네, 이거. 아니요, 안 정해졌어요.
지금 레인저님까지는 정해진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손 드시거나 귓말 주시면 돼요. 제발, 힘, 민, 지 전부 다 플러스 되라. 얍! 레인저님, 왼쪽부터 볼까요? 어차피 그게 그거긴 하니까 볼게요. 오! 왔다! 자, 잘 나와라. 진짜 잘 나와라. 잘 나와라! 먼저 마이너스, 피해. 받은 피해 생명력 회생, 생명 플러스! 아, 좋았습니다. 대박 났네요. 제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진짜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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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얍! 아, 제발. 아, 이거 액트 석상인 줄 알았다고요? 갑니다. 16단계예요, 무료. 얍! 아. 와. 스트레스. 할 수 있다. 라그나야. 대박 내자. 일단 대박은 하나 났죠. 소환수 반지 하나로 모자라. 여기서 성공해버려. 이렇게. 어! 성공했다! 왔다! 왔다! 할렐루야! 좋았다! 혹시라도 여러분 걸 망치기 위해서 제가 막 파트너하고 같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스택을 빨기 위해서도 맞고, 여러분들이 저희 스택을 빨아가지고 성공시켜드리길 또 그런 목적도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받은 피해 생명력 회생은 뭐 받은, 어차피 피해 받으면 뒤져. 어? 어? 어우, 아. 아. 이거 골라야 되는, 아! 아, 고정 속성. 이거, 아, 와, 이거 반대로 됐네. 와, 쓰레기네 그냥 이거. 어떻게 1번 고를까요? 2번 고를까요? 정해주세요. 이거 저 못 고르겠어요. 이거 못 고르겠거든요? 이거 뭐 골라야 돼요?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에? 정답 혹시 2번이요? 알겠습니다. 자, 2번 골라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공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웃겨요. 에? 미쳤네. 와, 이거 성공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전미연은 뒤지게 잘 붙었어. 와, 씨. 제발. 힘하고 스탯 둘이 반대만 안 되면 돼. 어? 나이스한데?
희귀도 감소긴 한데 나이스한데? 200? 걷다 번적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역정 아니면 좋은 거 아닌가? 자 갑니다. 오케이 테네님도 도전하시고 얍! 공속 14 집에 가죠! 전미야 미쳤다리. 자 치배 1티어 생명 1티어 가자. 모능 40 치배 어? 생명 끝났다. 루니야 간다. 우리 루니님 반지 성공하길 바랍니다. 번개저항 마이너스 나오고 화염저항 플러스 나와서 초 대박이 뜨길 바라면서 발라볼게요. 얍! 어? 이거 골라야겠는데? 왜냐면 희귀도 증가하고 지능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낫지 않나? 왼쪽 거는 팔릴 것 같은데? 그리고 화염저항 좀 있긴 해도 으얍! 아! 어? 아... 어? 괜찮은데 이거? 여러분 이거 괜찮은데요? GPB 안 쓰고 생명력 최대치에다가 만화 재생 있고 번저 마이너스에 받은 피해 회생에다가 비집중 마이너스까지? 와 진짜 이거 저주효과 감소 무조건 플러스 돼야 된다. 이거 번저 마이너스 되면 더 좋은 건가? 갈게요. 어? 개좋은데? 저기요 대박난 것 같은데요? 이거 고르면 되죠? 와... 지대로 뽑았다. 이거라도 잘 떠라. 자, 맡기신 게 시전 속도가 증가하고 지능이 올라가고 번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비집중 마이너스 되면 좋겠죠? 어? 어? 지능만 채우면 쓸 수 있다. 제발. 제발. 아, 아, 아깝다. 아. 아. 공범피 1티어 돼 버렸네. 아, 이거 그냥 똥 됐는데? 아, 알겠습니다. 따이따이따이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잘 안하거든요 요즘. 한번 좋아하신다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영혼을 담아서 해볼게요. 따이따이따이 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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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몰리! 왔다! 왔다매! 주인공이 나왔네요! 와 미친! 파티 끊고 일단 이거 먹고요 파티를 끊고 도망가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주 재밌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야 이거 얼마야 미친. 와. 아 미쳤다 이거. 아 이거 얼마야? 비집종까지 되고 지능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잠깐만 스태킹 아니. 와 축하드립니다. 아 오디바인 감사해요.